겨울이 다 와가는데 저희 영화가 뭐 이게 티저 예고편을 보면 아시겠지만 따뜻한 만둣국 한 그릇으로 여러분께 다가가려고 합니다. 예,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 조금 전에 저희가 코멘터리 영상에서 보니까 김숙 씨 만두를 정말 잘 빚으시더라고요. 예, 만두 장인이 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어떠셨나요? 그 뭐 무엇보다 이 만두를 이렇게 빚으시는 분이 이제 물론 오셔서 이제 시범을 보이시는데 가장 힘든 거는 오른손 왼손을 거의 동시에 데리고 논다라는 거죠. 그 힘들잖아요. 한 손으로 하기도 힘든데 양손을 같이 쓴다. 그게 수십 년의 그 세월에 이게 다 묻어나 있는 모습들이고. 그 다음에 이제 만두라는 게 이게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? 뭐 어디는 뭐 김치가 들어가고 어디는 뭐 숙주 나물이 들어간 것도 있고 뭐 두부가 들어가고 배추가 들어가고 뭐 이런 건데 그 손맛이라는 말 뜻이 이게 얼마나 식재료에 대한 어떤 그 엄격함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타협하지 않는 어떤 간을 맞추는 거. 예, 그런 것들이 그걸 또 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. 그걸 무려 38년 동안 이 맛을 본인이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만두의 맛을 잊지 않고 끝까지 그걸 유지해내는 그 대단한 어떻게 보면 정말 요리사도 아티스트 같아요. 정말 대단한 장인인 것 같고 저희 저거 보면서 저 못 먹었거든요.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. 저렇게 계속... 수백 그릇을 만들어냈는데도 여기 먹어본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. 저희는 연기하느라고 근데 너무 먹고 싶었는데 너무 먹고 싶었어요. 진짜. 결국 못 먹었어요. 못 먹었어요. 만두국 끓일 때 그 냄새가 너무 또 모락모락 막 연기 나는데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위기는 내년쯤에 흑백요리사 시즌 2 때 만날 것 같은데 아 지금 장인의 만두 장인의 느낌 촬영하느라고 네. 잠깐 저 반죽 해봤는데 명함도 못 내밀고 아예 꿈도 못 꾸는 정도의 그 굉장하신 분들이더라고요. 아 그 대단합니다. 예. 정말 양손을 동시에 움직이면서 그동안 전작들에서는 양손에 보통 무기를 많이 드셨는데 이번에는 만두를 이번에 만두 빚는 김윤석 씨를 보셨을 텐데 그 요리 실력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? 아 선배님 거의 준 셰프 수준이십니다. 평상시에도 그 음식을 잘하세요. 평상시에도요? 예 그리고 해박하시고 혹시 그러면은 혹시 김윤석 씨가 음식을 해서 드셔본 음식들이 있나요? 요리들이? 뭐 파스타도 해주셨었고요. 뭐 이제 간단한 술안주 뭐 달걀찜 같은 것도 해주시고 정말 놀라울 맛입니다. 사실 제가 이 작품을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이 대가족 시나리오는 굉장히 귀한 시나리오였어요. 굉장히 드문 시나리오였고 왜냐하면 그 당시가 이제 3년 정도 전이죠. 그때가 그 알다시피 이제 뭐 팬데믹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OTT 바람도 불고 하면서 그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이 대부분 굉장히 속도감과 굉장히 장르적인 어떤 개성이 두드러지고 타격감, 그다음에 그 어떤 자극적인 어떤 자극성, 사건 속에 휘말려가고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지구가 대부분 다 멸망을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작품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살인이 있고 그러니까 드라마와 캐릭터보다는 사건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어떤 그런 속도감에 그 기대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그 와중에서 굉장히 드문 시나리오가 대가족이었어요. 예, 그래서 이 대가족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아 정말 오랜만에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.
소설 한 권을 딱 다 읽은 느낌, 예, 그런 느낌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, 저는 우리 작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면 정말로 잘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.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수는 최소한 한 200명 정도는 돼야 되니까, 그러려면 극장에 와서 봐야 되겠죠. 집에서 200명 데리고 아무리 홈시어터가 있어도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10명까지는 몰라도, 그죠? 그래서 한 100명 이상 정도는 충분히 봐야 되는 게 이 우리 영화의 그 미덕이라고 생각한다면, 대가족이야말로 올 겨울에 만둣국만큼 따뜻한,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극장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가장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신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.